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론 부분이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바울이 평생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로마 교회에 도착한 것을 말하고,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가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편지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문안 인사가 기록됐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문안 인사가 기록되고,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의 감사,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의 소원, 16절, 17절은 가장 중요한 바울의 복음,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그런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가스플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것은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신성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개인 속에 또는 가정 또는 나라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 운명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팔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누구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인생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바울의 감사가 기록됐는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것이 참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 15절까지는 바울의 소원이 기록되는데,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눠주어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또 너희에게 가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래서 아직까지 로마에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의 빚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참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항상 예수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이 16절 17절은 바울의 그 고백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가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 자체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무슨 수양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와 같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서 오직 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게 된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똑같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을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참 이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데 그런 모든 심판 자체가 결국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이 죄악도 여기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죄악을 18절부터 25절까지 말했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도덕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자체가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이 이제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 이하에는 도덕적인 죄악,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결국 도덕적으로 인간은 이제 정말 그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릿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 동성연애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함에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삼닥지 못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을 옳게 자기들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행위를 옳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잘못되게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인생의 그런 타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복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이 타락과 그런 잘못된 것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정말 바울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악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